안녕하세요, 호주곰탱이입니다. 최근 미국 조지타운 대학의 여성평화안보연구소와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오슬로평화연구소가 경년마다 발표하는 여성평화안보지수에 여성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의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고용, 지역사회 안전, 재정적 포용, 국회의원 의석 점유율, 사법 접근성, 무력 충돌 근접성 등 13개 지표를 분석하여 발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용성과 정의 그리고 안정성을 측정해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 대상 177개국 중 여성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나라에는 덴마크가, 가장 살기 좋지 않은 나라에는 아프가니스탄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세계에서 11번째로 여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에 선정되었고 한국은 32위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호주는 여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이번 조사 결과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호주는 의료 접근성과 여성에게 필요한 시스템에 대한 대응성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인 산모 사망률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호주는 산모 10만 명이 출산할 때 2.9명꼴로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노르웨이는 1.7명의 사망자 수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고 미국은 산모 사망률 21.1명으로 가장 나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호주는 남아 선호와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반영하는 아들 선호 지표에서 호주가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성비가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비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선호가 크게 없다는 것을 나타내죠. 이 보고서에서 호주의 여아 100명당 남아 출생자 수가 105.6명을 기록하여 남아와 여아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요, 아직도 아들 선호 문화가 남아있어 이 부분에서는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측면에 있어서 호주는 분쟁이나 전쟁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국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근접성에서 가장 우수했고, 그리하여 무력 분쟁 지역으로부터 50km 이내에 살고 있는 여성이 0%로 기록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력 충돌은 성기반 폭력의 높은 위험성, 생계 문제, 교육 시스템 악화, 의료 접근성의 감소를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여성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현재도 분단 국가라는 점에서 한국이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예로 분단 국가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은 97.2%의 여성들이 분쟁 지역에서 가까이 살고 있어 조사 결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호주는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저조한 순위를 기록했는데요. 보고서에서 호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크라임 레이트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크라임 레이트가 높다는 것은 여성들이 밤에 혼자 다니기에는 상대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밤에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답한 여성들은 단지 54%에 그쳤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마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결과는 2017년에 48.7%보다는 증가했지만 94%의 여성이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보고한 싱가포르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였습니다. 호주는 또한 금융 측면의 포용성에서 최상위를 기록했는데 15세 이상 여성의 100%가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개인 또는 공동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서 금융기관의 계좌를 가진다는 것은 여성이 금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도나 네팔에서는 여성의 금융 포용성이 낮아 이 부분에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여성들이 재판에 해부하고 공정한 재판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0에서 4까지의 척도로 측정하면서 사법 접근성을 검토했는데요. 호주는 3.7점으로 3.96점을 받은 최상위 덴마크에 다소 뒤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런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성들이 잘 살고 있는 나라가 더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번영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더 잘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 순위는 단순히 여성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발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그런 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호주에서 살고 있는 호주곰탱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